달려라 KSTV.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지산유원지 상점가를 찾아왔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전부 모두 많다고 하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지산유원지 상점가는 무등산을 올라가는 국도변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아름다운 무등산 풍광과 함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과 멋진 힐링 카페들이 현재 성업 중입니다. 네, 지산유원지 상점과 상인회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산유원지 상인회장 김승재입니다. 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아, 사실 이 지산유원지 상점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지산유원지가 78년도에 1978년도에 그때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곤란한 점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저희 상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2012년도에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첫걸음 사업단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상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예. 예. 사업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산유원지가 유원지 쪽에 그 사업자의 두 번 부도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상인회 이 구역이 굉장히 침체의 길을 이제 걷게 되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구책을 마련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모색하는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그 활성화 첫걸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의 그 기반을 닦는 이제 그런 첫걸음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첫걸음 사업에 기반을 잘 닦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문화관광형 사업, 문광형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그 추구하는 네. 이제 그러한 모든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 기반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중기부에서 저희들에게 문광형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회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업을 꼭 완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광주 시민들이 즐길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산유원지가 되길 또 상인회의 사업들이 다 잘 되길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시민, 지산유원지 놀러 올 광주 시민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이제 이 우리 지산유원지가 굉장히 그 호황이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 정도 되면은 다들 그 추억이 있는 지산유원지거든요. 오셔가지고 아 옛날에 같이 서 가족들과 어울렸던 또 뭐 피로연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억들이 다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 퇴폐가 되어가지고 폐쇄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러한 추억들을 와서 이제 보면은 좀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 지산유원지 하면은 그래도 시민들의 대표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찾아오셔가지고 옛날 추억을 더듬으면서 아직은 이제 뭐 리프트카도 있고 유희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즐기시면서 우리 지산유원지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먹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음식도 드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상인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또 뭐 모든 면에서 좀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그런 상인회로 거듭나고 그렇게 충분히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와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많이 또 시민 여러분들이 와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아쉬움을 딛고 광주를 대표하는 힐링 공간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산유원지 상인회 화이팅! 같이 예, 할까요? 예. 지산유원지 상인회 화이팅! 화이팅! 무등산 자락에 그림 같은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안을 들어가 보니 깔끔한 내부와 탁 트인 전경이 정말 멋집니다. 여기에 맛있는 음식은 덤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등산 풍경이 보이는 깨끗하고 넓은 레스토랑에 와 있습니다. 사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진짜 좋네요. 이렇게 날씨도 좋은 날 여기 와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레스토랑 한번 소개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산동 그 지산유원지 상점가 근처에 위치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고요. 저희는 이제 역사가 상당히 이제 오래됐고 뷔페랑 스테이크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식당입니다. 네. 뷔페랑 스테이크 보니까 굉장히 넓고 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체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기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뷔페 이용할 때 뭐 단체 행사 한다 그러면 몇 분까지 여기 오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 최대 한 350분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돌잔치, 칠순 이런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대규모 세미나,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워크샵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무등산 풍경에 있는 지산유원제에서 뭐 돌잔치부터 세미나, 워크샵까지 다양한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정말 여기서 행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저는 또 요새 말로 MBTI P라고 해서 식당 갔는데 막 브레이크 타임이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일 화수목은 점심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세요. 아침 11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가 이제 이용 시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토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다 운영을 하고 11시 반부터 9시까지가 운영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브레이크 네. 타임은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네, 평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점심시간, 또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저녁, 점심 저녁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어딜까요? 와, 광주 시내 전경이 다 보이는 뷰 맛집이었네요. 휴양지 같은 야외 테라스와 세련된 내부, 정말 도시가 맞나요? 힐링 휴양지 같은 카페를 보니 저도 신이 납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또 이렇게 장소를 옮겨봤는데 여기 광주 맞나요? 너무 좋은데요. 이곳은 또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이곳은 이제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이고요. 네. 저희 카페만의 이제 장점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뷰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 전경이 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특히나 밤에 야경 같은 경우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뭐 커플분들이나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해서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는 카페인데 피자를 전문으로 또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막 오븐에서 나온 피자를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그걸 또 아시는 분들은 피자 매니아 분들은 또 저희를 또 찾아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견이 동반이 가능한 카페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도 애견인이기도 한데요. 네. 이 앞쪽에 잔디밭에서 강아지 산책시키시고 또 안에 들어와서 애기들이랑 같이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여기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뒤로 보이시죠? 이 아름다운 광주의 전경이 다 보이는 이 뷰와 또 이렇게 음료뿐만 아니라 피자까지 맛볼 수 있는 카페, 그리고 또 애견인, 애견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곳 애견 동반 가능한지 아닌지가. 와, 여긴 정말 예쁜 풍경, 맛, 그리고 강아지까지 정말 여기 오면 일석삼조네요. 삼조. 앞으로 여기 지산 유원지 많이 오시라고 같이 지산 유원지로 놀러 오세요. 같이 해요, 사장님. 지산 유원지로 놀러 오세요.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마치 시골길처럼 정겹고 푸근해 보이는 골목길을 지나니 와, 보리밥집입니다. 한상 가득 건강한 밥상, 보기만 해도 침이 꿀깍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지산유원지 상점가에 아주 소문난 보리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사장님 미모부터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반찬이 벌써 탑이 쌓여 있고 저 지금 원래 웃음이 많긴 한데 찐으로 행복해서 웃음이 막 나오거든요. 네, 가게를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게를 한 지가 시어머니 때부터 지금 가게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하시다가 제가 물려받았는데 지금 거의 한 35년 정도 됐어요. 35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거네요. 그러면은 이곳에 35년 동안 있을 수 있었던 비결, 인기 보리밥 맛집으로 있을 수 있었던 비결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35년이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어머니가 계실 때 가끔 왔어요. 아기들 때문에 점심시간에 바쁠 때만 와서 좀 도와주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한 15년 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물려받아서 한 거예요. 오래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제가 또 사실 여름 휴가를 못 갔는데 이곳 이렇게 예쁘게 뒤에 여러분 보이시죠? 꽃도 있고 왠지 휴가를 온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고 또 음식에 맛이 있으니까 여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 아니 이렇게 반찬 가짓수 여러분 보세요. 이거 몇 가지예요 도대체? 이거 다 매일매일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아침에 일찍 와서 7시쯤에 네. 와서 다 삶고 데치고 해갖고 무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니까 아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요 귀여운 병에 있는 게 또 참기름이라고요. 네. 이건 또 직접 어디서 공수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이건 제가 산수시장에서 그 공수해 갖고 온 거예요. 진짜요? 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가짠 신선한 네. 참기름으로. 네. 전에는 이거 저희가 직접 키웠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고부터는 이제 제가 시장에서 공수해 갖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이렇게 다 신선한 재료들로 매일매일 이렇게 네. 다양한 가짓수의 반찬과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주시고 예쁜 풍경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식사 함께 하러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맛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자 나물을 네. 조금씩 골고루 담으셔가지고 네. 고추장은 이제 넣으셔도 되고 입맛에 맞게 이거 비벼서 열무에 열무 쌈에다가 고추 넣어서 젓갈, 멸치 젓갈 넣어갖고 싸 드시면 제 맛이에요. 여기는 멸치 젓갈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멸치 젓갈? 네. 이게 멸치 젓갈인가요? 네네네. 오, 네. 보이시나요? 이것도 직접 하신 건가요? 이렇게 이건 저희가 직접 무쳐요 집에서. 오, 이게 바로 요 집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또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35년 전통의 맛집 비법. 우리 가지신 사장님께서 한번 직접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한번 맛있게 비벼보겠습니다. 네, 오, 무생채도 넣고요. 진짜. 오, 무슨 스킨이네요? 네, 멸치 젓갈까 차 이렇게 또 사장님이 맛있게 한 쌈 싸주신 보리밥 제가 또 먹어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십시오. 너무 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한 쌈에서 다채로운 야채 맛이 나고 이렇게 전 조금 짜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나도 안 짜고 너무 간도 딱 맞고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는 보리밥 먹으시니까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최고. 멋진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들어가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이 상장들은 다 뭔가요? 맛집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네, 이번에는 또 퓨전 한정식집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사실 가족들이랑 놀러 왔는데 한정식이 빠지면 조금 서운하거든요.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또 여기가 퓨전 한정식 맛집이라고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한정식은 조금 익숙한데 퓨전 한정식은 또 약간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혹시? 퓨전이라는 거는 꼭 정통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저희는 뭐 양식, 한식, 중식을 다 모태로 해서 뭐 그렇게 하는 요리, 다양하게 하는 요리를 퓨전이라고 합니다. 양식, 중식까지 그냥 다양하게 네. 뭐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퓨전 한정식 집입니다. 아니 근데 또 들어보니까 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상을 한두 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여기 거의 그냥 전시회 같은 느낌인데 어떤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죠? 아,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요리만 하다가 네. 하는 걸로 알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저도 뭐 전문적인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오.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이 상을 받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네. 이 분야에서 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네. 제가 또 명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명인인가요? 저는 갈비 전문으로 해서 솔잎 양념 갈비를 해서 네. 명인이 됐어요. 솔잎 양념갈비로 예. 명인이 되신 분입니다. 아우 네. 제가 또 이게 또 영광이네요. 이렇게 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네. 수 있게 돼서 40년 동안 이 분야에서 또 요리를 하시고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시고 아마 여기는 아마 검증된 맛집이다. 저 믿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여기 이제 많이 오시라고 많이 오세요. 같이 할게요. 예. 지산유원지 퓨전 한정식 맛집으로 오세요. 놀러 오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은 자연을 온전히 품고 있는 지산유원지 핫플레이스라고요. 네, 이번에는 또 지산유원지 상점가의 핫플레이스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지산유원지에 3층짜리 또 핫플레이스로 운영하고 4층. 아, 4층짜리 핫플레이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가게 자랑 요거다 한번 PR 제대로 해주시죠. 제 가게는 단독으로 4층 건물입니다. 네. 안에 이제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해서 낮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오시고 저녁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젊은 층으로 바뀌고 이제 야경이 좋고 네. 네. 그래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산유원지 핫플레이스로 많이 놀러오세요. 지산유원지에서 소문난 빵 맛집을 찾았는데요. 소문답게 맛있는 빵이 한가득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산유원지 빵 맛집입니다.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 또 가게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천연 발효빵으로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네네. 천연 발효빵 딱 들었을 때 건강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저희의 천연 발효는 이제 그 유기농 통밀을 가지고 직접 배양을 해가지고 만든 발효종으로 만드는 빵이에요. 그래서 천연 발효 빵이에요. 네. 아, 그럼 또 이제 뭐 소화가 더 잘 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소화도 잘 되지만 네. 네, 드셨을 때 전혀 이렇게 위에서 부담도 없고 네,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주 대량으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암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네, 그래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오십니다. 네. 또 건강, 저도 빵순이긴 한데 네. 건강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먹었을 맞습니다. 때 왠지 좀 아, 부담스러운데 속이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들 네. 때가 많았는데 네. 요 천연 발효빵 먹으면 그런 걱정이 없겠네요. 네, 다들 그래서 좋아하시고 네. 저희 빵은 드시고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뭐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발효빵도 유명하지만 더더더 유명한 거는 저희 치아바타가 가장 유명해요. 네. 그리고 바게트도 유명하고 치아바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올리브를 많이 넣은 치아바타, 그리고 이제 오징어 먹물로 만든 치즈를 듬뿍 넣은 치아바타. 그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네. 네. 요새 또 막 그 SNS에 막 네. 그렇게 뭐 빵 맛집 이런 거 인증샷 많이 올라오는데 혹시 그런 거 뭐 보유하고 계신가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역시 네. 또 유명한 데는 또 대표 메뉴도 있고 유명한 네. 이유도 있습니다. 맞아요. 또 이렇게 맛있는 빵 먹고 입만 즐거운 게 아니라 눈도 즐거운 요 매장 많이 오시라고 네. 한번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백하게 우리는 네. 빵으로 승부하겠다. 뭐 빵도 빵이지만 또 네. 이렇게 저희 지산유원지가 예전에부터 유원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특별한 인테리어는 없지만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자부합니다. 아, 네. 진짜 역시 그렇습니다. 힐링 맛집, 빵 맛집, 지산유원지 네. 최고 한번 같이 할까요, 사장님? 아, 그럴까요? 네, 지산유원지 최고! 무등산 향로봉 기슭에 자리한 지산유원지는 1978년 개장 이후 광주 시민의 대표 명소이자 추억의 장소였죠. 지금도 오랜 전통의 맛집과 힐링 카페들로 상인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는 곳입니다.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지산유원지 상점가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지산유원지 상점과 곳곳을 담아봤습니다. 아직 소개해드릴 곳이 더 남았습니다. 2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